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주권포럼 박준우입니다. 이형구입니다. 습관적으로 국민주권포럼이라고 했는데요. 예, 국민주권포럼이자 지난주 토요일부터요. 국민주권당, 가칭 국민주권당 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창당, 저희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 국민주권포럼에 기반해서 국민주권당, 예, 창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한 주 쉬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예, 지난주에 저희가 창당 추진 선언 기자회견을 하느라고 한 주 쉬었고요.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탄핵각 11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정의당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정의당은 진보가 아니다. 정의당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뭐 되든 말든 이렇게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의당이 어찌되었거나 지금 제3당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뭐 미미할지라도 네. 뭐 사실 총선은 얼마 남지 않았고 이런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저절로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도 없거든요. 정의당이 어떤 행보를 하느냐가 전체 정치 구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 정의당의 움직임에 매우 우려스러운 흐름들 이게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그냥 뒀다가는 이게 정의당만 잘 되고 못 되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민주개혁 전체 반윤석열 진영의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여서 저희가 오늘은 정의당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잘 얘기하지 않는 진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윤석열이 당선되었는가? 물론 뭐 여러 각도에서 원인은 복합적이죠. 네. 그러나 정말 아주 결정적인 지점에서는 또 요인이 있거든요. 윤석열이 당선된. 만약에 전쟁이라고 치면은 여러 가지 그 전에 상황과 뭐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죠. 실제 전투가 여기서 이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게 된 데선 실제 전투 핵심 전투는 어쨌든 간에 대통령 선거 그죠. 그 투표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였죠. 네. 그래서 이 선거 때 과연 표가 어떻게 움직였고 이거를 평가하는 것도 의미가 매우 중요한 요소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정도의 그 선거 구도나 형세가 형성된 데는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원인 뭐 역사적으로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싸움은 싸움이니까 네. 이 싸움 결정적인 싸움에서 약간의 실수 사실 약간의 실수가 완전 패배를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단 한 번에 그 기발한 어떤 선택이 승리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어떤 절체절명의 그 요점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게 이제 바로 선거에서는 그 투표 이거라고 할 수 있고 그 구도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지난 대선 결과가 윤석열이 0.7% 차이로 네. 예,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그냥 그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 두 사람의 득표율만 비교하면은 0.7% 차이지만은 사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그냥 그 다른 어떤 모든 요인과 배경 이걸 그대로 두고서라도 어떻게 이 후보 구도를 만드느냐에 따라서는 다시 이길 수도 있었던 거야. 그죠? 그렇죠. 이게 심상정 후보가 어쨌든 간에 2.4%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진영 간의 대결로 보면은 민주개혁 진보 진영이 윤석열 국힘당 세력에 맞서서 이겼다고 볼 수 있는 원래 표차인데 맞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심상정 후보가 표를 가져가면서 이재명 후보가 떨어졌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촛불로 박근혜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 5년 그 지지가 많이 빠지기도 했죠. 분명한 건 그런 것도 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민주 개혁의 민심과 이 세가 상당히 우세하게 유지를 했었어요. 그 보수 세력들, 수구 세력들 별짓을 다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역대 최다 득표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원래 그 선거로 치면 한 표 차로 이겨도 이기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물론 뭐 민주당의 부족한 점이라든가 뭐 민주당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선거에서 국힘당을 청산하고 없애버리고 아예 역사의 뒤안길로 없애버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래서 국힘당을 이기기 위해서 야권 연대라든가 선거 연합 연대 연합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었던 건데 이번에 그런 것들이 전혀 진척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결과였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게 이제 정의당이 지난 대선에서 어쨌거나 윤석열 당선에 공을 세웠다고 봐야 돼요. 이거 뭐 현실인 겁니다. 물론 뭐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이 공을 세웠다 이런 뭐 좀 기분이 안 좋으실 분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현실은 기여했다는 거죠. 윤석열이 덕을 봤다고 표현해도 뭐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간에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제 또 반론도 있을 수는 있어요. 만약 심상정 후보가 뭐 중도 사퇴를 했다 그랬을 때 그 2.4%가 전부 다 이재명으로 갔을 것이냐 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 예 실험을 해볼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나 어찌 되었거나 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건 분명하고요. 그렇죠. 심상정 후보가 지지 선언을 했다. 이러면 그 확률은 더더욱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그런 수치상의 그런 계산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그 대선에서 이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보고 진보 정당이라면은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했어야 되느냐 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문제를 이 문제를 정리를 안 하면은 우리가 지난 대선에 그 당했던 것처럼 내년 총선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비극이죠. 이게 표로도 그렇지만은 실제 선거로 가기 위한 정치적 구도 이런 데서도 정의당이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런 데서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의당이 직전까지 그 대선에서 바로 작년 대선에 보였던 그런 정치 행보 이거를 계속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총선에서도 굉장히 위험 요인이 되는 거고요. 윤석열 탄핵이 되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꼭 이제 대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의당이 그럼 이번 대선에서만 이런 결과를 가져왔냐 하면 또 그것만도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도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도 이제 이때가 그 천안함 막 이렇게 터지면서 맞습니다. 천안함 요즘에 핫한 이제 천안함 때 1번 전쟁, 2번 평화 해가지고 사실은 전통적으로 봤을 땐 상당히 불리한 구도였는데 그렇습니다. 이 1번 전쟁, 2번 평화 이 바람이 불어서 결과적으로는 오세훈 후보 대 한명숙 후보가 47.4대 46.8이었어요. 0.6%. 네. 엄청난 박빙으로 사실상 이때는 한나라당이 지금 국힘당보다도 원래 힘이 더 센 상태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길 수 있는 상태였는데 이때 노회찬 후보가 3.3%를 이제 가져가면서 사실 이것도 진영별로 보면 진보 진영이 이긴 선거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오세훈이 당선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렇습니다. 그 뭐 노회찬 의원이 잘하시는 일도 많고요. 업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과도 봐야 됩니다. 이때가 2010년이 사실 진보 쪽에 어려운 선거였어요. 네, 맞아요. 예, 이명박이 이제 임기 초에 조금 되게 타격을 입었잖아? 근데 그걸 좀 회복해가고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이 지방선거 때, 이명박의 그런 어떤 주도권을 확고히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리고 또 천안함 사건 이런 것도 딱 때맞춰 터진 거야, 어쨌거나. 예? 활용하기 좋게. 엄청 열심히 싸웠고 예를 들면 한명숙 그 후보도 엄청 공격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이때 막 이 돈을 주고받고 한 거를 얘네들이 조작한 사건을 막 만들어가지고 뭐 구속시켰나 어쨌든 거의 그런 비슷하게 그때는 아니었고 후보였고 네 어쨌든 막 뭐 이제 비리 문제를 막 조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이때 이제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용산 참사라든가 쌍차 사태라든가 이런 게 일어난 뒤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나 진보적인 국민들한테도 매우 절박한 선거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때 진보정당 이때는요 민주노동당이 있었고 진보신당이 있었어요. 그때 민주노동당은 민주당하고 전국적인 야권 연대를 실현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나마 이때 지방선거 결과가 대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밀리지 않게 누구도 완승완패가 없이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거든요. 사실 진보 상황 그 상황에서는 진보 진영이 이긴거나 다름없다 이런 평가가 맞습니다. 있었죠. 그런 평가였죠. 그러니까 그 정도 한 것도 선방이었다. 근데 그때 만약 서울시장을 한명숙 후보가 당선됐다면은 사실 완승을 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기세가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오게 된 그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서울시장 가장 핵심은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패했는데 여기에도 역시 노회찬의 3.3%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진보신당은 자기들의 존재감을 어떻게라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봐도요. 물론 그 그러면은 좀 소수 정당은 국힘당 떨어뜨리기 위해서 매번 접어야 되냐 이런 뭐 반론도 당연히 있었고 그것도 당연히 일리가 있죠. 그래서 늘 그래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 말은 늘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 더 우선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무엇이 우선하느냐 했을 때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는 그런 선거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2010년 지방선거가 중간평가였죠. 딱. 네. 그래서 이게 진보, 그 지금 정의당 뿌리에 이제 진보신당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노회찬, 심상정 그 분, 두 분 다 그때 거기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노회찬 의원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지금 이 당이 보여오는 행태가 지금 정의당에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거는 뭐 노회찬이라는 사람이 그 개인적인 어떤 판단력 이거를 저희가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 당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나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이 지금 정의당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일관되게 보이는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 흐름을 우리가 그냥 방관하면 또 그렇게 계속 갈 거라는 거예요. 관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이제 해보자고 하는 건데요. 이 얘기부터 시작하려고요.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라는 오명을 써가지고 자기들이 타격을 입었다 자꾸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의당이 국힘당 이중대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일단은 앞서 얘기한 지난 대선에서 분명한 거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네. 역할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이후에 이제 우리 민주개혁 세력들이 야권이, 야당들이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윤석열의 폭정, 폭압에 맞서서 이제 싸우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국회라는 무대를 통해서도. 여기에서 이제 정의당이 보여준 행태들이 어떤 거였나.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김건희 특검. 김건희 쌍특검이라고 해가지고. 네. 대장동 사건과 네. 김건희 문제를 가지고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되게 많았었죠. 예. 그래서 쌍특검을 하자 했는데 정의당이 맨 처음에 보였던 거는 김건희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기다려봐야 된다. 검찰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게 먼저다. 이런 입장을 하면서 쌍특검을 거부하는 이런 행보를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하긴 했는데 나중에 할 때도 민주당에서는 주가 조작을 포함해서 코바나 콘텐츠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자 라고 했는데 정의당은 코바나 콘텐츠는 제외하고 주가 조작만 하자 해가지고 또 이제 그걸 조율하느냐고 시간이 이제 좀 가고 결과적으로는 코바나 콘텐츠는 뺐어. 그래서 주가 조작과 대장동 50억 클럽. 그러니까 이게 시간도 지연되고 힘도 빠지고 깨놓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선 때, 그리고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때부터, 네. 그 김건희,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이랬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검찰 수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특검 얘기한 게 검찰이 안 하는 거를 뻔히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억지고. 그리고 김건희에 대해서 온갖 비리가 너무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주가 조작은 되고 코바나 콘텐츠는 안 되고 하는 이 갈르는 이유가 뭔지도 잘 납득이 안 되고 이런 미심쩍은 일이 있었는데 그 뭐 논리는 막 이렇게 그럴싸하게 얘기하던데 하면 되는 것이 뭐 그게 어쨌거나 의혹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니 의혹도 있고 그리고 이 가장 큰 권력 아닙니까?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렇죠. 그 핵심 세력 핵심이잖아요. 그 비리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무슨 수단을 힘을 다 써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당연히 우리 그 국민들의 의사, 또 우리 민주개혁 진영, 사람들의 바램 이런 걸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걸 안 해요. 그걸 그리고 늘 이렇게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양다리 걸치는 그리고 등거리 같이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게 이게 이제 지금 정의당이 일관되게 보여온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윤석열을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는 그런 게 있었고 또 대표적인 거로 역할을 한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검찰이 이제 청구를 했는데 예. 이때 정의당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 사실상 체포동의안 찬성하는 당론이라고 당론을 보인 거죠. 그렇죠. 불체포 예.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게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으니까 이거는 사실상 그래서 당당하게 죄가 없으면 영장실질심사 가가지고 자기 무죄를 피력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체포동의안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예. 행보를 한 거죠. 이게 과연 지금 맞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이 이 검찰이 얼마나 악질적으로 했습니까? 네. 예? 뭐 나오는 것도 없는데 이걸 압수수색을 뭐 몇백 번을 하질 않나.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어떤 돈이나 현금, 뭐 거래 이런 게 하나도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 그걸 억지로 무슨 뭐 이상한 논리가 있었죠. 뭐 나중에 뭘 위해서 그런 뭐 아무튼 뭐 이상한 논리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명백한 정치 탄압이었단 말입니다. 야당 네, 탄압이고 그쵸.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누군 우리 다 그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 건데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야권이 검찰의 독재 세력들의 그런 의도를 저지시키는 이걸 해야죠. 독재 권력이 독재를 행사하는데 그걸 저지시켜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한가하게 네. 무슨 불체포 특권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거는 그러니까 명분 그냥 논리일 뿐이지 사실상 국힘당에 편드는 그렇죠. 거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정치 탄압이라는 게 명백한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에 이제 동의를 하는 거는 사실상 검찰 독재에 부역하는 거라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운 행동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정의당이 국힘당 이중대 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 말이 지나친 게 아니에요. 뭐 민주당 이중대 소리 듣는다 이게 싫다고 하잖아요 정의당. 근데 뭐 그렇다고 정의당이 정말로 민주당에 얼마나 뭐 늘 호의적으로 막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나 실제 민주당에 뭔가 도움이 되는 구도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움직였다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이중대 소리 듣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조국 장관 인준하는 거 찬성한 거. 근데 그 조국 장관 인준 찬성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국힘당이 의도하는 그리고 국힘당이 하려는 걸 하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저항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이런데 아주 톡톡하게 기여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론이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이중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사실상은 정확히 말하면 국힘당 이중대 노릇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비판이 가야 되는 거를 가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마치 민주당 이중대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이것도 이런 실질적으로 정의당이 언론이 프레임 씌우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어디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걸 정확히 봐야 된다. 이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해 볼게.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프레임이 되다 보니 자기들이 망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네,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그 시작을 이제 조국 장관 인준한 거. 네. 이제 이거를 보통 얘기해요. 그때 조국 장관의 거기에 동의를 해줌으로 인해서 민주당 이중대라고 낙인이 찍혀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저는 진짜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라고 말할 수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정의당이 그런 민주당 이중대라고 빌미가 잡힌 그런 조국 장관 인준 이것을 정말로 한 목적은 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정미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021년 네네 그때 정의당 네. 이제 대선 주자를 뽑는 TV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정미 후보 거죠 이때는 거기서 정의당의 가장 큰 위기 국면은 조국 사태부터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정의당 대선 주자들의 이제 공통된 뭐 심상정 후보를 비롯해서 공통된 인식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국 전 장관에서 동의를 해준 건데 그게 결정적으로 이제 오판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심상정 의원이 이제 직접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선거제도 개혁이 전략이었고 그거를 거래하려고 한 거지. 네. 그죠? 그런 말인 거죠. 예, 그런 얘기인 거예요. 조건부로. 네. 그러니까 조건부 인준호였다는 거예요. 조국 장관은. 네.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을 민주당이 그럼 받아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로 그 조건으로 조국 장관 인준에 동의해줄게. 네. 이렇게 했다는 이 판단을 했다는 건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 이준대란 낙인이 찍히고 정의당 정체성 뭐냐 이런 공격을 받게 됐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이런 건데 잘 봅시다. 아니 조국 장관에 대한 인준 문제가 선거제도 개혁이랑 이 거래할 문제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조국 장관을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조국 장관에 관련한 거는 검찰개혁이었잖아요.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 조국 장관은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검찰과 조선일보류의 이제 수구 언론들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인사청문회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이제 하는데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검찰개혁의 대표 장수 주자인 조국 장관을 조국 장관 후보자를 조국 장관으로 임명해서 검찰개혁을 관철시키려는 게 국민들의 의지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이걸 그런 관점으로 본 게 아니라 야 니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동의 받고 싶으면 다당제 내놔 이걸 했다는 거를 말한 거죠 심상정. 그때 조국 장관이 어려운 상황은 처했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뭐 그런 걸 덜미가 잡힌 것도 있긴 해요. 그러나 누가 봐도 이런 국민들의 검찰개혁 의지를 실현할 가장 적임자였어요, 조국 장관이. 네. 법학자로서 오랜 동안 사법개혁의 소신을 밝혀왔었고 또 문재인 정권에서 실세가 있었고 실제 힘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맡겨야 개혁이 되지. 저 검찰하고 싸우는데 그 누가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대안이 있냐고.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단을. 네. 근데 그런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 선거제도 바꿔줄까 이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고작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거래를 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비판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일 때 니네 우리 지금 도움 절실한 거 아니냐. 아 이때가 우리 목소리 내기 좋은 때다. 해가지고 이걸 볼모 삼아서 이제 이득을 보려고 했다. 이렇게도 사실 해석할 수 있는 말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놓고 마치 그러니까 속셈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거였어요. 근데 또 그때도 겉으로는 뭐라 그랬냐면은 마치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서 한 것처럼 또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 당에서 정치를 배운 장혜영 의원 같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걸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장혜영 의원의 이 인식이, 이런 거를 이제 배운 거야,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승자독식 양자택일의 반사이 구조 속에 반복된 민주대연합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복합위기를 풀어내는 길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대연합이 한국 사회의 위기를 뚫어내는 길이 아니다. 민주당을 위시한 진보집권이 역사회의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양당정치 종식연합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좋아요. 그러니까 뭐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데서 좀 다른 가치도 필요하고 이런 거 다 그런 얘기는 뭐 좋아요. 그 뭐 일리 있는 얘기고 필요한 겁니다 분명히. 그죠. 그리고 너무나 양당이 독점한 게 강하긴 하죠. 네. 그런데 제가 문제시 하고 싶은 거는 그 민주대연합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대연합을 마치 굉장히 열심히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대연합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마치 막 거기에 그 구조를 만드는데 자기들도 일조를 하고 열심히 하고 이래서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민주대연합을 제대로 하기냐 했냐 이거지. 그런 것도 있죠. 네? 아까 살펴봤지만 네. 안 해놓고서. 그러니까 네. 진짜로 그러니까 민주대연합이라는 건 정말 민주 세력이 힘을 합쳐가지고요. 일단은 반민주 세력. 오랫동안 이 그 권력을 장악한 수구 세력을 어떻게든 밀어내자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 하나로 서로 차이가 있어도 연합을 하자는 거예요. 그 목적이 우선이어야 되고 그 목적으로 일관되고 철저해야지 이게 성공하는 거거든. 근데 벌써 그 뭐 하나 동의해주면서도 자기
자기한테 뭐 떨어지는 거 있나 이런 식으로 거래하면서 이걸 무슨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거래지 거래. 민주 대 거래 열심히 하셨네. 그러니까 이 장혜영 의원 이야기를 보면은 어쨌든 민주 대연합이고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정의당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국민들은 국힘당이라는 역사의 어떤 적폐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야지 사회가 진보된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국힘당 청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민주대연합을 해봤더니 이게 말은 그 말이잖아요. 민주대연합 해봤더니 정의당의 콩고물이 별로 안 떨어진다. 이런 말이랑 같은 말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하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은 우리는 양당 체제가 문제가 있죠. 당연히. 그리고 이건 극복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1번의 목표라기보다는 이런 양당 체제를 유지하는데 주된 그 근본 요인도 이 수구 기득권 세력이 네. 있거든요. 그들이 그렇죠. 권력을 쥐고 싶으니까는 자기들에게 도전하는 세력들은 제거하기도 하고 적당히 살려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걸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차적인 목표는 이 수구 기득권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 그 국힘당과 민주당을 똑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양당 정치 종식. 이제 결론이 이런 거야. 그 촛불국민들이 그 민주당이 개혁을 잘 안 했냐라고 비판할 때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어도 한국 사회의 기득권은 여전히 국힘당과 검찰 세력과 언론 세력 이런 수구 기득권 세력이 장악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이거를 청산해야 된다고 민주당에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이 제대로 못하니까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있는 거지. 여기서 대전제는 이 수구 기득권 세력을 청산하는 게 우리한테 중요하다. 이게 우리 촛불 국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인식인데 예. 정의당은 그런 인식이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진보 정당이 어때야 되느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원래 보수성이 있어요. 그건 뭐 태생부터 그래요. 다 아시듯이. 그 태생부터 원래 보수적인 건데 오히려 이제 개혁성이 조금씩 더 이렇게 보충되기도 하고 뭐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게 혼재돼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제들 과감하게 결정하지 못해요. 워낙 내부에서 의견 견해 차이가 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유부단하죠. 근데 진보 정당이 그러면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만 공격해가지고 여기 내 입지 차지하는 거 이게 진보 정당이 할 일 그게 아니라 이런 민주당 현실을 보면서 그 당이 어떻게든 더 개혁으로 나오도록 앞장에서 끌고도 가고 손잡고 끌고 가고 그렇죠. 이게 진보정당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한국사회 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 건 거고 그 주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민주당이 비판하거나 견인하는 게 필요하면 그것도 같이 하는 건 거지 민주당 비판이 1번이 돼버리고 국힘당 총선이 오히려 뒷전이 되면 이거는 주객전도가 된 거고 한국사회를 진보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정의당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정의당의 그런 과거 행적 봤을 때요 매우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네. 당리당략이 우선이에요. 이게 명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진보를 위해서 싸워 진보의 가치가 우리가 물론 진보의 가치도 다 같진 않아요. 결의도 좀 다르고 수위도 좀 다르고 그렇지만 그래도 진보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 지향성에 있어서 대공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통적인 과제도 있고 국힘당과 명백히 다른 게 있잖아요. 그래도 얘들은 성장의 문제라고 그러고 그래도 우리는 더 어떻게나 조금이라도 분배를 늘려서 평등을 하자는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개혁이란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렇죠. 명백하다고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나가는 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그거는 완전히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쥐고 있는, 틀어지고 있는 이 수구 기득권 세력, 그 보수 언론과 검찰 이런 예? 여기를 일단은 어떻게든 쳐서 허물고 같이 나가게끔 하는 게 정말 진보 정당이 고심하고 그 앞장에 서야 돼. 진보라면은 진보의 길에 가장 앞에서 선도해야 돼. 그건데 그러니까 정의당은 늘 맨 앞에 있는 게 자기 당의 이 자기 당의 배지. 결국 자기 배지가 1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배지가 몇 개 되느냐가 마치 진보가 뭔가 다 성공하고 있잖아요. 성과 낸 것처럼. 네. 동일시해 버리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정도까지도 제가 좀 이해를 해보겠어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어. 네. 민주당 정권 비판해.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 있잖아요. 적어도 그러면은 한국 사회 진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윤석열 정권인 거잖아요. 그럼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게 곧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런 걸 오히려 방해하는 이런 행보를 한 거는 명백히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습니다. 지금 정의당은 현 시점에서도요. 지금 각계각층에서 이제 윤석열 도저히 안 못 박겠다. 지금 퇴진을 해라, 윤석열은. 네. 이게 갈수록 확산되고 있거든요. 근데 정의당은 지금도 그냥 사안별로 비판하는 정도. 그러고나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정말 국민들이 염원하고 바라고 있고, 정말 절망을 하면서 또 간절한 거. 이런 상태잖아요, 지금. 그럼 정치가 특히나 가장 이 시대 요구에 예민하고, 국민의 요구가 있지만 어려운 길. 기성의 어떤 그런 것들을 넘어서야 되는. 이걸 한 발 앞서서 남보다 용기 내서 나가는 거. 이게 진보. 근데 지금 진보라고 하는 얘기들이 뭘 해결되는지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이제 정의당의 최근 행보를 보면은 아주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쫙 이제 기회주의적으로 넘기려고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머리골을 많이 굴리시고들 계세요. 지금 정의당이 위기는 위기입니다. 그렇죠. 뭐 지지율 엄청 떨어졌잖아요. 예, 계속 그리고 그게 회복되지 않고 있죠. 또 진보당이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전주에서 국회의원 당선이 됐어요. 정의당은 후보도 못 내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민주노총이나 이런 진보단체들은 어떻게든 윤석열과 이건 뭐 그냥 갈 수는 없다. 그렇죠. 싸워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려면 진보도 하나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더군다나 진보 대연합하자고 이런 흐름들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또 그런 흐름들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이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정의당도 이거 따르면은 응당 이게 이제 따르는 게 좀 순리에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정의당에서 나오는 소리나 움직임은 일단 호응이 전혀 없고 나오는 소리는 전혀 딴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역행하고 있거든요. 왜 역행하는가? 일단은 지금의 진보 대연합 흐름 형성되는 것에서 정의당이 아마 주도권을 갖기 어려운 형국인 건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닐까 이제 이렇게 짐작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 활로를 이제 찾는 거죠. 새롭게. 그렇죠. 뭘로 찾고 있냐. 이게 이제 이러면서 뭘로 찾을까 하다 봤는데 바로 한 달여 전에 네. 그게 나온 겁니다. 말씀하신. 네. 그 조성주, 장혜영, 류호정 뭐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세 번째 권력이라고 해가지고 뭐 재창당 수준으로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여차하면 재창 별도로 창당할 수 있을 것처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을 내세우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이준석이나 박지현 이런 사람들까지 불러가지고 젊은층 지지율을 조금 얻어보려고 하는 뭐 이 듯한 뭐 이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고리를 잡긴 잡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어쨌거나 국힘당 민주당 싫어. 국힘당은 진짜 꼴도 보기 싫고 민주당은 너무 열받아. 너무 실망했어. 마음이 안 가 다시. 뭐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여론조사도 그렇고 계속 무당층 많고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게 뭐랄까요. 충성도 이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쭉날쭉이에요. 그래서 무당층이 아무튼 상당히 유동하는 이게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노리는 거죠. 그래서 양당 정치 이게 모든 이 모든 원인이 양당 정치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렇죠. 진짜 원인이 그게 아닌데 마치 이 원인은 양당 정치라고 그래서 그 두 정당 다 마음을 못 주는 사람들이 혹하게 하는 거 현혹시키는 거죠. 바로 이 전술을 지금 들고 나왔다. 또 이것도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선을 흐린다고 해야 되나? 이게 지금 한국 사회 진보를 하려면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 이 수구 세력들을 청산하는 게 중요한데 양당 정치가 전체가 이제 모두 다 이제 청산해야 될 대상수. 윤석열 청산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표 주는 것도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 거죠. 그렇습니다. 전선을 흐린다는 건 맞죠. 교란시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주된, 그니까 지금 다 똘똘 뭉치고 힘합쳐가지고, 아,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 차이도 있고, 이해관계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조율도 해야 돼요. 타협도 해야 되고, 협상도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는. 그런데, 그래도 이 모든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윤석열 검찰 독재 끝내자 이거는 단일하게 서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지금 정의당이 계속 딴 그리고 여기서 아예 뭐랄까 이렇게 빗겨나 있거나 떠나버리면 모르겠는데 이 안에서 막 움직이면서 이걸 하는 거거든. 그래서 헷갈리게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유호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 비판하는 걸 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사가 막 나고 막 비중 있게 막 하는 건 없는 것 같아. 근데 맞습니다. 양당 정치 이런 거 민주당 비판하고 예. 이런 거가 오히려 두각되지 윤석열 정권이랑 싸우기 위해서 정의당이 뭘 했느냐 이런 건 사실 보이는 게 없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막 우리가 양적으로 그 뭐 국힘당 윤석열 비판 그리고 민주당 비판을 뭐 횟수로 뭘 더 많이 했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훨씬 더 강해요. 그 말을 그리고 그 정치적으로 잘 사용하고 거기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건 누가 봐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막 하는 것 같아요. 이념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진보 보수. 너무 이거 대립 때문에 양당 정치가 고착된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런 어떤 진보 보수의 이 대립 민주 대 연합 이거는 마치 이제 지나간 세대가 한 것처럼 네? 민주화 세대 지난 세대가 한 것처럼 이러고 지금의 이제 젊은 세대는 민주주의 세대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화 세대와 민주 세대를 또 갈라쳐 이게 자꾸 갈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치는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이건 못 먹는다고 생각해요, 정의당이. 그러니까 민주화 세대 386 갈라가지고 그냥 우리 편을 완전히 안 그래도 쉽지 않은데 하나로 모이기가. 저 근데 이런 정치 정말 너무 싫어. 그러니까 이게 세대를 가르고 남성별을 가르고 이렇게 분열을 갈등 조장하는 거 이준석이라는 애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뭐든지 분열시키고 이런 식의 민주화 세대와 민주주의 세대를 가르다. 세대도 사실은 세대 갈등이 문제지. 세대를 통합하는 게 서로 이해하고 같은 공통의 가치를 찾고 그래서 같이 진보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민주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세대를 가르는 게 한국 사회 진보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지 이거 의도도 너무 불순한 것 같고 내용도 너무 불순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준석, 박지원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은 그래요. 그 다원성. 그래서 뭐 서로 공존해야 된다. 말은 좋죠. 근데 다 가르면서 그렇게 가르면서 결국에는 표 될 곳. 자기 지지세 될 곳만 뭐 보수 진보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죠? 이익되는 거면 다 취하는 거야. 이게 실제로 나중에 필요하거나 아니면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당을 같은 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아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상상이긴 한데 아직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여기 세 번째 권력도 일단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제3지대. 그렇죠. 그 금태섭. 예, 금태섭 씨 한번 그 뭐 토론인가요? 이거 해가지고 제3지대 창당하겠다고 하더니 그 뒤로 지금 잠잠한데 지금 보니까 뭐 여러 물밑 작업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연결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 지금. 왜냐하면은 이들의 말에 굉장히 공통성이 많아요. 유사해. 점점 그리고 유사해져 가고 있어요. 금태섭 씨도 그랬잖아요. 양당 정치 비판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뭐 이념 뭐 이런 거 중요하냐. 그렇죠. 그런 거 그리고 수도권에서 뭐 30, 뭐 40석은 얻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정의당에 지금 여기 아마 젊은 의원들하고 이렇게 하면 또 다 수도권일 거거든 아마. 세 번째 권력.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거의 지금, 뭐랄까, 아주 일체화되고 가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준석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죠? 그렇죠. 예. 이게 뭐, 정치라는 게 이제 유동성이니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은, 사실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축적되고 고조되면은,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 이 부류들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자, 이게, 그래서 정의당이 대단히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네. 예. 그래놓고 자기가 대안인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예. 이제 지금 기회주의는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노선상으로라고 할까요? 이거는 완전히 그렇게 우경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진보 정당이면은 기본적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들, 이런 권익을 실현하는데, 거기에 철저해야죠. 거기가 자기가 기반이거든. 그렇죠. 근간 그 발딛고 있는 가장 뿌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중요치 않아요. 보니까 지금.
그냥 뭔가 이미지로 포장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걸로 가고 있고, 그 윤석열 세력, 이런 반국민적인, 이런 반노동적인 이런 세력과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들을 청산하자거나 싸우자는 게 아니라 그냥 공존하는 게 좋다, 이런 거예요 지금. 심상정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은, 심상정 의원이 이제 최근에 선거제도 개혁 이런 것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이제 있었는데, 예. 거기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당제만 된다면 정의당한테 꼭 투표가 안 와도 되고, 그 어디가 돼도 좋으니까 다당제만 일단 하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심상정 의원의 말에 따르면 다당제가 절대 선인 거죠. 그렇죠. 국힘당이, 야, 다당제 할 테니까 우리랑 손잡자 하면은, 심상정 의원은 이 논리 구조대로면 국힘당이랑 손잡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조선일보 초청 강연을 한다든가, 국힘당 무슨 행사에 간다든가, 이런 행보도 이제 하게 과거에, 되는 건 뭐. 예.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게 일관됩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이것만 확보된다면 뭐라도 하겠다. 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 그냥 표현이 그럴싸해서 다당제예요. 네. 그러니까 양당제의 약점, 문제점을 이렇게 문제점을 딱 이렇게 부각시켜서 명분을 만드는. 네. 그러나 실질상으로는 자기의 입지만, 이익만 확보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의 가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처음에 없어요. 우선순위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보면 팔 수 있는, 검찰개혁 전선에서 조국 장관 임명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정치를 지금 하고 있지 않냐. 그렇습니다. 이 정의당의 기회주의가요. 근데 위험성이 있어요. 그냥 뭐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명확하게 이제 관점을 가지고 또 경험해본, 겪으신 분들은 뭐 딱 그 본질을 간파해서 보지만은 이 말이 그럴듯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양당 정치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다가 교묘하게 그렇게 논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이념을 넘어서 손잡는 모양새, 아까 이제 그 세 번째 권력인가, 예, 거기가 지금 계속 넓히자는 거예요, 지금. 뭐, 이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마치 무슨 통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런, 이렇게 하면은 지금 기성 정치에 극도로 실망이 큰 이런 유권자들이, 괜찮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현혹하려 하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총선에,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우리가 윤석열을 어떻게든 더 압박해야 되는데, 그 힘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교란이 되고 약화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이 이렇게 완전히 저쪽으로 이런 길로, 그러니까 진보를 버리고 가는 거죠. 뭐 진보의 뭐 포장이고 뭐 명분이고 목적이고 다 버리고라도 갈 것 같아요 지금. 시간 문제 아닌가 지금 이렇게 싶고. 지금은 그래서 자꾸만 그 세 번째 권력이나 이런 데서 진보가 지켜야 될 이런 원칙들을 허물고 있어요. 이런 그럴싸한 말로 하나하나 허물고 있지 않습니까? 양당이 실망했다는 건 어쨌든 정말 국민을 위하는 정치 세력이 나오길 바라는 건데, 그런 열망을 호도시켜서 자기 현혹시켜서 자기 이익을 얻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행보를 하게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권력이 아직 심상정 의원이 직접 뭔가 이름을 올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누가 뭐 짐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상정 의원도 뒤에 있거나 이걸 함께 하고 있을 거다. 이건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죠. 뭐 워낙에 이제 장혜영,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심상정 의원이 했다는 건 뭐 정설이니까요. 그렇죠. 실제 총선 때도 류호정 의원이 원래 게임 그거 하다가 대리게임 논란 있고 했는데, 심상정 의원이 보호해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억지로 진짜 국회의원 시켜준 거지, 사실. 비례 승관도 막 올려주고 막 해가지고요. 원래는 한 19번 뭐 이쯤 네. 되는 사람인데, 네. 여성에다 청년 이런 거 타고 1등을 해버렸으니.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정의당이 이제 전체가 어떻게, 구체적인 앞으로 행보를 할지는 좀 더 보긴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이제 그 재창당 논의를 하고 있고, 그 재창당 방안 이거를 6월 말에 이제 발표를 하겠다고 그래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당의 그 주류,
상당한 그 주류적 흐름은 네. 이런 길로 가고 있다. 기회주의적인, 투항적인 이런 길로 가고 있고 진보고 뭐고 이게 중요한 이런 건 버려도 자기 살 길 그럴싸하게 이렇게 해서 유권자들 한번 현혹해보겠다 이런 길로 가고 있는 게 매우 명백하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 정의당에서도 지금 재창당 관련해서 뭐 계속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막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정의당에 보면은 뭐 진보 정당들 네. 연합해야 된다, 연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반윤석열 이런 전선에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네.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지금 그 정의당 안에 그런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나 입장들이 충돌하고 있는 형국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 상당한 그 주류적 흐름이 굉장히 선명하게 지금 보이고 있고 위험성이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리고 경각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일단 뭐 오늘 정의당에 대한 얘기는 네. 이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정의당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끝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이건 뭐 정의당이 잘 되고 못 되고 단순히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게 정말 치열한 거거든요.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든 힘을 하나라도 더 모으고 아주 결정적인 또 타격도 입혀야 되고 모든 수단을 다 써야 되거든요. 총선도 중요한 그런 계기가 돼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국민들의 뜻을 또 의사를 실현해 나가는 데서 엎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요소가 있다면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양당이 어쨌든 실망한 사람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어서 무당층도 되게 많고 예. 근데 이 사람들을 누가 대변할 거냐 이 민심이 어느 쪽으로 이제 귀결될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마치 자기가 개혁인 척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사이비 개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표리부동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현혹시켜서 가져가면 네. 결과적으로 개혁에 반대되는 개혁에 지장을 주는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건 거고 그래서 정말 좋은 대안 세력이 나타나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면 이게 반윤석열 개혁이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크게 기여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전선 아닌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정의당의 행각, 행보를 예의주시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정의당이 이미 그동안 보여왔던 행태에서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기회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우리 국민들이 더 정확히 예리하게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는 이제 국민주권당을 창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뭐 국민주권당이 그래서 국민들께서 믿어주시고 하면은 좋은 일이고요. 그건 저희가 이제 어떻게 실천하고 활동하고 또 대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뭐 저희가 꼭 아니어도 됩니다. 더 그 믿음직한 이런 당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이미 있는 당에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 지금의 이 정의당에 대해서는 쉽게 보시면 안 된다. 정의당에 대한 지지는 저는 철회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내일 모레가 토요일이네요. 네. 예, 이번 주에도 토요일 촛불집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6월 10일이에요. 아,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 6월 10일 날요. 집회가 엄청 많아요. 예, 뭐 서울 도심 뭐 광화문 종각 일대가 하루 계속 이제 집회 이런 게 많을 것 같은데요. 60 기념 행사도 있고요. 또 민주 열사들 예, 추모제도 2시 반인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촛불 대행진 윤석열 퇴진 촛불 대행진 변함없이 이제 여름이어서 6시 합니다. 예, 6시에 시청 숭례문 사이에서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좀 더워지고 있는데요. 더 기운 우리 내서 윤석열한테 더 강하게
한번 싸워나가봤으면 합니다. 예. 6월 12일 어쨌든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퇴진 운동으로 각계각층에서 점점 이제 투쟁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고 6월 11일 날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를 할 거기 때문에 또 한번 그런 투쟁 기세가 고조되는 단결도 좀 더 공고해지고 이런 중요한 계기점 중에 하나로 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은 국민들이 6월 10일 이 36주년? 예, 11대 36주년을 빛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탄핵각 10일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